안녕하세요, 난쟁이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짬시간이 남아서 혼자 1시간 정도 산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지역은 논산이고요. 논산은 그리 많은 난초가 살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군데 제가 다녔던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은 우선은 생강근들도 있고 난초 대주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날이 춥다 보니까 이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난초 생강근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대주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꽃을 확인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으로 가서 꽃을 한번 확인해 볼까 하고요. 이런 짬 산행이 오히려 좋은 개체를 만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이제 산행을 좀 즐기는 편이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산행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한 지는 좀 그래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재밌습니다. 산행 자체가 이렇게 즐겨야지 난초가 안 보이더라도 그냥 다녀봅니다. 조금 그쪽 가서 꽃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영상에 담을 만한 난초가 있다면 또 영상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무슨 식물인가요? 난초인 줄 알고 멀리서 난초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이런 식의 난초를 만났다면 대박이죠, 대박. 난초가 이렇게 작고 넓고 좀 이런 개체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단엽이라고 해가지고, 아, 모양 아주 멀리서 봤을 때 난초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놀랬습니다. 난초가 아니네요. 좀 아쉽네요, 아쉬워. 이쪽에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런 게, 난초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대박이에요. 이것도 난초과인가? 아, 너무 멋있네요. 와. 이렇게 보면은 이 사이사이, 여기 난초 생강근이 나오는 자리인데, 이거는 잎변이네요, 잎변. 이거는 지금 한쪽 자리에 보시면, 제가 이쪽에 이제 변들이 조금 괜찮은 잎변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개체예요. 이건 잎이 좀 잘려 있긴 했지만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이거 좀 상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생강근, 이게 생강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 씨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한쪽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잎변치고는 잎도 좋고 아주, 이거는 신화를 받아봐야 종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강근들도 있고 대주도 있어요. 대주도 있고 생강근들도 있고. 근데 이것도 난초예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잘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아, 좀 잘 심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것도 난초입니다. 이것도 잎이 산반성은 다 갖고 있네요, 난초들이. 아, 아주 좋네요. 잎들이 아주 좋습니다. 우선은 이 생강촉을 보려고 온 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대주도 있어서, 대주도 있었기 때문에 난초 꽃을 좀 보려고 왔는데, 우선 영상에 담을 만한 대주에서 꽃이 달려있는 개체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유심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난초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선 잎들은 산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난초들이고요. 좀 유심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앞에 있는 요거는 난초는 아닙니다. 난초는 아니고요. 산에서 난초가 요런 모양의 난초를 찾으려고 많이들 에라님 분들이 이런 개체의 난초를 찾아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본 모습이고요. 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식물인데, 이 식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원추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것도 같이 외떡잎 식물인 것 같고요. 자, 타겹이,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입이, 요게 이제 난초라면, 난초는 아니지만, 설명하기 아주 좋은 지금 개체가 하나 있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입. 이 입이, 조금, 초점 맞추기 어렵네요. 네. 이렇게 좀 넓고, 골이 깊고, 그리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입이 요렇게 생긴 난초를, 이런 걸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무늬가 들어있다면 아주 좋은 개체죠. 이게 이제 단엽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난초는 아니지만, 난초라고 비유를 했을 때, 예, 그런 개체들을 좀 많이들 선호를 합니다. 난초는. 그래서, 처럼 변이종이 나오려면은 수많은 난초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초들 자체가 조금 엽성이 좀 다른, 뭐, 광엽도 있어야 되고, 뭐, 새엽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산반성을 갖고 있는 난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개체들이 많이 있어야, 예, 변이종이 나올 확률이 많고요. 그런 거를 좀 찾아서 탐난을 해보려고 하는,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난초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꽃이 달렸고요. 이 꽃은,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색화의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니에요. 약간의 끼는 있어도, 기부적으로 좀 하얀 끼가 있어서, 이거는 좀 아쉽네요. 아쉽고, 이제, 조금, 아쉬운 상태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도 지금 꽃이 달려있어요. 근데, 색화가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난초 꽃이 핀 게 별로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화양은 서로 다 각기 각색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산반성을 좀 갖고는 있네요. 난초꽃님도. 그리고 여기도 또 다른 꽃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설명하기. 이제 난초 설명할 수 있게 또 다른 것도 보여지고요. 자, 여기 이제 난초꽃입니다. 여기 이제 난초꽃이고요. 이거는 화양이 또 다르죠? 다른 거랑. 앞에서 봤던 거랑 조금 더 색감은 더 노랗습니다. 네, 기부 쪽으로. 네, 이제 황하나 이런 개체들은 아닙니다. 색화는 아니고 지금 요게 이제 혓바닥입니다. 이쪽 있는 부분 혓바닥. 혓바닥에서 이게 그 안에 지금 비두라고 하는데요. 비두가 없어졌네요. 비두가 없어지면 이제 수분이라고 하죠. 수분. 예, 동물들은 수정이라고 하지만 이 난초 식물이기 때문에 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분이 되면 여기 이제 뒤에 빨간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통통하게 살이 찝니다. 살이 쪄서 이런 식으로 희방을 맺혀요. 아, 요거는 이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딱 나와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가루가 날립니다. 이게 난초 씨입니다.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져서 날려서 이 주변으로 난초들이 생강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엽 사이로, 흙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많은 난초들이 이제 생강근으로 시작을 해서 난초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런 걸 이렇게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털어주고요. 저거는 이제 또 바람에, 예, 의해서 또 나중에라도 또 그 주변으로 또 난초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쪽짜리 난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처럼 변이종도 여기도 이렇게 생강근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난초들이 군락지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처럼 개체들이 많이 있어야 여기도 있고요. 난초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개체 수가 좀 많아지면 주변으로 좋은 난초가 나올 확률이 좀 있는 거죠. 많아지고 그러면. 근데 뭐 특별히 아까 밑에서 본 한쪽짜리 잎뼈는
정말 좋은 개체의 입변이고요. 근데 뭐 제가 지금은 모셔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영상에만 담아봅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뽑혔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잘 심어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새콤하게 아주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잘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심어놓게 되면 잘 살 수 있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꽃을 기대하고 왔는데 꽃은 색화는 못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또 산행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